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인데요.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돌 총기 사건이 또 크게 발생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계속 반복이 되네요. 그렇죠? 10명이 다쳤고 1명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발생한 거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꾸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해지니까요. 보겠습니다. 텍사스의 산타페. 시달리다는 거죠. 플레이그런 시달리다는 거죠. 그죠? 국가가 됐다. 시달리 나이트메어. 나이트메어. 악몽 같은 그죠? 그게 시달리는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네. 이게 루프라고 해서 고리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예. 어떤 그죠? 대량 학교에서의 그 슈팅 A의 그 고리에 악몽 같은 고리에 시달린 국가가 그죠? Watched. 그죠? 엄청난 그 하라를 그죠? 공포가 그죠? 자, 플레이아웃 다시 재현되는 걸 다시 플레이되는 걸 상영되는 걸 다시 그런 현장이 발생되는 걸 봤다는 겁니다. 프라이데이 아침에. 왜 언제요? 한 젊은 숏건 짧은 구경이 짧은 권총 가지고 질문회가 와서 38 리볼브로 가지고요. 스머글드 그죠? 밀수된 그죠? 그런 걸 조용히 숨겨가지고 학교에 와가지고 10명이나 죽였고 그 10명이 사상자 중 대부분은 친구들 학교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죠 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냐면 17살이고요 디미트리스라는 학생이고요 introverted라는 것은 아주 내성적이라는 겁니다. 내성적인 반대말은 in 아니고 ex, ex, extroverted가 외향적인 introverted 학생이고 given up 어떤 뭐좀 있다 하더라도 뭐 그런 걱정스러운 warning sign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surrendered 그죠? 항복하고 이제 잡혀간 거죠. custody 예, 구속이 된 거죠. 보호소로 enforcement official said 이제 그쪽에 이제 경찰이라든가 그 법을 집행하는 분들요 단계 당국에서 두 개의 explosive device 장치를 말한 거죠. 폭발적 장치를 학교에 남겨진 두 가지를 예, 보고 rampage라는 것은 대학살 이런 걸 말합니다. 아주 미쳐서 날뛰는 걸 rampage나 대학 도륙하는 그런 걸 rampage라고 합니다. 자. 텍사스의 주지사가 가장 희니했습니다. 아주 잔인했다는 겁니다. 가장 그죠? 그 텍사스의 역사에서 가장 잔인했던 그런 이번에 사건이 가장 사건이라는 게 이제 희니했어. 아주 가정스러운 정오할 만한 일이십니다. 또 2월달 이후로 그죠? 플로리다의 파크랜드에서 이 학교에서 발생한 그죠? 어솔트 공격 폭행 뭐 이런 이후 가장 상황이 나빴던 학교의 슈팅 예, 사건이라는 거죠. 플로리다에서는 이제 어떤 정신이 좀 이상한 영매이 그죠? 7명을 죽게 했다는 거죠. 라이플을 가지고 랩처 17피플을 데드 상태로 남겨두었고 그죠? 스파크 불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저 범국가적인 학생이 그런 프로테스트 그죠? 입법자들로 하여금 그죠? 건로를 타이트하게 규정하고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학생들이 주도하는 그런 프로테스트 불로 일으켰고 또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죠? 자, 상황은 어떻게 된다 그러면요. 거의 barely라는 것을 거의 말합니다. 아침 7시 조금 넘었을 때 있습니다. 그죠? 휴스턴 남동쪽에 35 정도. 어때? 프레크라이브 어떤 처음에 크랙 찢어지는 소리, 건파이어가 리사운드 반복해 소리가 났다는 거죠. 학교를 통해서요. 또 홀웨이를 통해서 통했다는 거죠. 또 아메리칸 학교에서 오프닝 발리오
발리라는 것은 일제 사격하는 걸 말합니다. Opening yet another musket 대학살, 그죠? 아메리칸 학교 스쿨에서 그죠? 또 발생했다는 겁니다. Opening volley 대학살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죠? 학교의 주인들, occupant 학교에 남아 있는 학교를 지금 점령하고 학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샥 충격에 빠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데미지를 몇몇 경우에는 유혈 피가 흘리는 상태까지 그죠? 그러나 그들은 전부 다 necessary 전부 다가 놀란 것은 아니었다. 부분부정이 전부 다가 놀란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제 커레이라 불리는 한 서바이버가 비디오에 나오는데 인터뷰를 했네요, 그죠? 클립 스프레드 지금 아티팩트 그 순간을 이제 잘 묘사했다는 거죠, 그죠? 체일드런이 그들의 학교에서 어떤 바이올린을 내척했을 때 클립 스프리 나왔다는 거죠. 뭐 그런 징조가 있었나요? 당신에게 이게 사실이 아니죠? 이건 그죠? 이 학교 쓰리 날일 아니잖아요라고 기자가 말했다는 거죠. 영걸이 머리를 흔들며 아니 없었어요. 왜 그렇죠? 매 항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도 또늘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일이에요라고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꼭 문법적으로 이해하실 수는 없고요. 네. 대통령이 이제 그의 solidarity, 어떤 결연한 의지에 solidarity 결연한 의지를 산타페에 대한 또뭐 최선을 위해 또 돕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in our power에 있는 우리의 권한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거죠. 학교를 보호하고 그리고 권총을 가지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게 그의 권총이 소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죠. 트럼프는 또한 맹세했다는 거죠. 액션을 취하기로, 행동을 취하기로 언제요? 파크랜드 슈팅이 그때 그 당시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a member of 국립 National Association의 어떤 gun owner 총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정치적인 강한 정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런 더 강한 백그라운드 체크를 더 엄격한 백그라운드를 체크하고 그죠? 어떤 미니멈의 최소 연령을 정하겠다는 거죠. 그죠? 어떤 어서울트 남에게 손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살수 있는 그런 잠재성 있는 무기를 사는 사람에 대해서 예. 그죠? 그런 걸 했다는 거죠. That the group oppose 미국에 계속 프로포즈인데 그룹은 반대하는 그룹이죠. 반대하는 프로포즈라는 거죠. 또한 프레스토 NLA 백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총을 가지 못하게끔 하는 걸 페이브 하겠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 프레지던트 트럼프는요, 프레스 어떤 액션을 그런 이니셔티브에 대한 어떤 것을 하지 추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의회들도 따라하지 않았고요. 이 사람이 말했는데 프라이데이 저스티 사법부는 그죠? 금하다 흔히 소위 말하는 범퍼 스톡을 금하려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뭔가 콩그레스가 액션을 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런 규정을 통해서 범프 스탁 네, 그런 거를 금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텍사스의 이 슈팅은요, 어떤 학교 그죠? 학교가 이제 막 출발할 때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여름이 이제 지금 막 도래하려고 하는 그때 도래해서 학교가 시작하려는 그때란 거죠. 그죠? 그 전날 시니어들이 모여가지고 선셋 디너를 했고 야구 경기를 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